안녕하세요, 박주희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부러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웠어요. 당장 먹고 살 걱정 없이요. 알고 보니 있는 부족이 다 있더라고요. 실업급여라고 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월급처럼 다달이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는 돈도 돈이지만 더 부러운 건요,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찾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일이 나에게 잘 맞았을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일자리를 잃은 처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생활 뒷담 8부 오늘 이야기는요, 두려움 없는 실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서태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센터장님은 뭐 저랑 잘 아는 사람이죠? 네, 그럼요. 네, 오래 만났고. 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좋으십니다. 네. 항상 옆에 계셔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많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우리가 전주에도 보셨죠. 아예 초긍정적인 마음으로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신 이웅길 씨입니다. 웅길 씨, 예, 네, 정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되게 옷차림이 꽃봉오리 옷차림이에요. 예, 북한에서 이렇게 어려 보이게 입으면 꽃봉오리라고 하는데, 아, 진짜 웅길 씨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었어요. 예, 웅길 씨 나이는 국가 비밀입니다. 하지만 너무 젊어 보이고, 아, 오늘은 어려 보여서 저희 마음도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려움 없는 실직인데요. 웅길 씨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웅길 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10여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쭉 계속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실직 경험이 없으시죠? 예, 저는 아직까지 실직이라기보다 저희는 이렇게 3개월 이상 무가동이면, 네, 경고가 나오고, 또 그래도 무가동이면 가동을 못하면, 네, 계약을 못하면 해직은, 그러니까 해고, 네, 해촉이라고 해가지고, 네, 단호하게 해지가 됩니다. 아, 자르거든요. 너무 일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결론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지자랑이네요. 네, 사실 그 하시는 일이 일반 일들하고 좀 다르고 약간 특수적인 그런, 예, 직업이라고 봐도 되죠. 어떻게 개인 사업,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 특수 개인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사대보험 가입이 안 되거든요. 뭐 지금은 최근에는 뭐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저희 회사는 이게 그 법인 대리점이라 이게 각 회사들 원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보험 자체가, 사대보험 자체를 가입 안 돼 있고, 회사 내외에서 만약 그 혜택이라고, 보험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그 고객, 그러니까 설계사들 한 데마다 어떻게 뭐 산재 형식으로 회사에 출퇴근이나 이렇게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어느 정도 지급을 해준다 이런 때 따로 개인적으로 해주는 건 있더라고요. 그럼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하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4대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라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 잠깐 이렇게 머리를 스치는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한 탈북민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자기가 가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연금의 고용보험료라는 돈이 이미 떼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랐대요. 센터장님, 이게 뭔가요? 고용보험제도는 그 실업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위해서 이렇게 도입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경우, 네,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은 이런 거예요. 실업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만든 비용, 그다음에 그 실업, 그 실직한 사람들을 다시 재취업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공해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는 자기가 받았던 월급의 60%를 그렇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다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 활동을 해야 줘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이거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직장인들에 대한 실직하신 분들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인간 존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업급여가 듣고 보니까 완전 공돈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일을 해도 월급은 주지 않으면서도 계속 뭘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치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북한은 국민이라고 하거든요. 그 평양은 시민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방은 국민이라고. 국민의 신성한 의무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내라는 걸 바치는 게 국민의 의무인 줄 알고 나라에서 뭘 받는다? 이건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와 실업급여가 연관이 되는 거 보면 참 좋은, 참 우리가 여기서 마음 놓게 실직을 해도 마음 놓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직들은 항상 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아, 이제 이 계약이 끝나면 어쩔까. 내가 일하는 일자리가 영원무궁토록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웅길 씨한테는 참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질문할게요. 웅길 씨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 있나요?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특수개인사업체라는 게 내가 혼자 1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 개인사장, 계약직은 개인사장이기 때문에 회사에 내가 어느만큼 계약을 넣는가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오고 또 그만큼 뭐 보너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나오고 또 못하면 못하는 것만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이상이면 경고, 뭐 4개월 이상이면 뭐 5개월 이상이면 해촉이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유지율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수입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 수 있는데 또 없을 때는 그 실업급여를 생각하면 좀 진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좀 그만두고 다른 일도 해보자, 해보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웅길 씨도 뭐 10년 동안 이 일을 해서 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또 나름만의 그런 좀 걱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내가 또 어떤 직업을 잡을지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냥 회사에서 아 이게 좀 같이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제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친 것처럼 청천벽력이란 말을 하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에 제가 저는 이제 그 안 지가 얼마 오래하지 않는데 사장님이 그 직원도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면서요. 다 그게 뭐 어떤데 걸린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이 제도는 고용보장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우리 근로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이게 법과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배하는 행동이 아니면 해고되지 않, 해고시키지 않는 그런 제도에 이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고용보장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격하게 고용에 대한 보장을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고용주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고 너 말 잘 안 들어 일 잘못해 이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고시키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장제도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사장은 뭐 권력의 중심이다. 어떻게든 내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된 그 사원을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유 없이 이 내가 사원이 회사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다음에는 잘못 해고를 하면 그게 노동법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원은 내가 잘못 사장의 그런 독단으로 편견으로 내가 잘리면 그 사장을 고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당 간부가 왕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저는 아침에 일을 하다가 억울에 잘릴 수도 있고 그럼 또 다른 직업을 잡아야 되는데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자루 진 놈이 이긴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칼자루는 국민이 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뭐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사장이 잘못 처리해서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해고를 시키면 노동가에다 당당히 네. 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옹길 씨도 그러시죠? 예. 저희 뭐 보험 설계사들은 아직까지는 저희 노조라는 얘기를 없다시피 하고 법의 노조가 있긴 하지만 이제 합법 노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험설계사 노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수료 지급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각 회사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수료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유지율 관련해서 회사들이 설계사들한테 약간 좀 갑적인 갑을 체계가 보험설계사는 확실히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너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좀 못함으로 해서 뭐 바로 해촉 처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지율 관련해가지고 뭐 사장 대표들이 바로 뭐 해촉 처리하는 경우, 경고 주는 경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금융노조에 따로 같이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따로 이렇게 보험설계사 법인노조가 되어 있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보험설계사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억울한 면들이 그렇죠.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회사의 예. 입장에서는 뭔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예. 이게 수수료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불이익을 받은 것 같고 한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 의견을 내세울 데가 없어요. 오직 회사에다 물어보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면 그걸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저희가 노조도 좀 열심히 저희가 많이 합법노조가 그렇죠. 돼가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예. 데를 찾아야죠. 사실은 뭐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우리가 실직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실직을 당하기 전에 좀 더 안정적인 직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연합기업소죠. 큰 연합기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고용이 잘 보장이 되지만 자그마한 회사들 경우에는 좀 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하지 않게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억울함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소를 시킬까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용 보장 제도 네. 이것들이 법적으로 좀 이제 그 돼 있는 제도인데 아 부당하게 해고가 되면 가나라는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노동위원회 거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겠죠. 이 사람은 너희가 부당해고 시킨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월급을 그동안 일을 뭐 부당해고 시킨 그 기간의 월급을 또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금전으로 이제 보상해주고 다시 복지시키는 제도. 그래서 이 노동보장 제도는 해고를 함부로 시킬 수 없게 만든. 그래서 또 이거 그 회사에서 그 해고를 시켰을 때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재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해직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네 선생님도 그러고 옹길 씨도 그 노조에 예.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노조가 있으면 뭐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직원을 함부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또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승진할 때가 됐는데 안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노조가 나서서 함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옹길 씨는 이제 그런 경험이나 그런 상황을 주변에서 본 적 있나요? 예, 뭐 저 솔직히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뭐 그런 게 뭐 노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없지만 없죠. 한국, 예, 남한에 큰일 나죠. 와서 그렇죠. 이게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게 누나분이 있어요. 고향 지인 누나분이 아는 누나분이 계시는데 그 누나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난 회사하고 좀 싸워야 될 것 같아. 누나 혼자서 회사하고 싸운다고 어떻게 싸워요? 백두산도 아닌데 싸워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싸우려요? 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채용을 하는 게 한국에 와서 5년 안 된 사람들만 채용을 한다. 채용을 해서 5년이 그러니까 해서 5년 지나면 바꾼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도 회사를 퇴직을 시킨대. 그래.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진짜 조정위원회 이건 신고를 하거나 뭐 고용노동부에 이걸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하니까 왜 그래요? 하니까 이게 그 아까 세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장려금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고용주한테 또 이런 뭐
월 얼마씩 이렇게 급여에다가 얼마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북한 이탈 주민을 채용을 하면 그 회사에다가 예. 3년 동안 돈을 줍니다. 예. 나라에서. 근데 여기 끝나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네요. 네. 그러면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열심히 그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징수 요금 징수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경력 쌓였는데 바로 또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근데 너는 좀 봐주겠으니까 쟤는 내보내겠다. 이렇게 너가 좀 다른 애를 좀 소개해라. 뭐 5년 안 된 애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누나는 아니다. 우린 똑같은 북한 이탈 주민인데 뭐 금방 온 사람 받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왜 내보내냐고. 그렇죠. 잘못된 일을 안 하거나 무단결근을 자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유 없이 퇴사 처리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데 그게 아마 개인의 목소리로만 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당시에는 그분이 노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그 톨게이트 징수한, 요금 징수하는 분은 노조가 없는 그분이 안, 가입 안 돼 있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몇 분 탈북민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의견을 제기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후에는 그 일이 아마 TV에 막 뉴스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PD 그런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TV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노동 상권 보장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단괄권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하고 협상하는 건데 이 근로자 단체 조직을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 이걸 찾자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근로조건을 개선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은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지만 강화문에 나가 있고 노조원들이 막 목소리 키우고 머리에다 뭐 띠를 두르고 띠돌리고 노동쟁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쟁의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웅길 씨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그렇죠. 노조를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근데 거기도 이제 바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우리는 이런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든지 고용주와 협상하는 그런 것들이 보장돼 있다. 내 임금부터 또 우리의 뭐 시간, 노동 시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조에서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원인데 지배인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나를 월급을 떼깨비만큼 주면서 적게 준다는 말을 북한에서는 떼깨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나를 일을 시키는데 환경 개선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투쟁하겠다. 이렇게 밑에 사람이 대장한테다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지배인이나 당비서 앞에서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힘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우리를 내몰아도 우리는 그냥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아무리 뭐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지만 내 환경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지배인하고 사장한테 다 당당하게 우리 의사를 밝히고 자 나는 이런 걸 한다 교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도 인간이고 노동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교섭을 한다는 거는 그 처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라나 그런 직급을 떠나갖고 같은 인간이다 이런 평등성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언제 7년이 돼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센터장님 얘기 들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싸움이라는 거는 항상 보면 처음에는 이제 불이 붙었다가 처음에는 티칵티칵 싸움하다가 서로 간에 이제 교섭이 잘 되면 그게 이제 진짜 물을 부은 것처럼 이렇게 다 사그라지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이런 제도가 있고 노동자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이 한 줄 속에 이 말이 다 요약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센터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옹길 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청취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